네, 심판의 총성과 함께 경륜 훈련지 패권 쟁탈전 북부 지역 2차 토너먼트 15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라인 경주 8인제 경주인데요. 라인 경주는 이 개인 역량보다는 팀 플레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 지난주 동서울 팀의 팀 플레이가 상당히 돋보였었는데요. 일단 오늘 사실상의 북부 토너먼트의 결승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개양팀과 고양팀, 고양팀과 개양팀.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딱 오늘 경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팬 여러분께서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이 각 팀의 주축 선수 정종진과 박병하가 되겠죠. 이 정종진, 박병하 주축 선수의 앞선과 뒷선에 누가 타고 있느냐를 유심히 보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 상대 주축을 집중 견제할 선수로 누가 이 감독으로부터 역할을 맡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박병하 선수가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타이밍을 놓쳤다고 얘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자, 일단 오늘 만약에 이 개양팀의 정종진 선수가 1위로 들어온다면 고양팀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2위, 3위, 4위까지가 모두 고양팀의 선수가 들어와야 하는, 그래서 1위 선수를 낸 팀이 우승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번 김영환 선수가 대열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어제 세종 미원 연합팀 상대로 7-3으로 승리를 거둔 고양팀인데요. 자, 일단 라인 대결에서는 라인 경주 대열이 끊기면 끝장입니다. 5번 황승호, 7번 원신재 바깥쪽으로 2번 박병하 선수입니다. 2번 박병하 선수가 발빠른 돌파력으로 4코너 트랙을 흔들어보고 있습니다. 2번 박병하 뒤쪽으로 6번 유태복 선수가 이어타고 있습니다. 자, 2번의 박병하, 6번의 유태복, 바깥쪽 1번의 정종진 아웃파이터, 1번 정종진, 6번 유태복, 안쪽 2번 박병하. 자, 1번의 정종진 뒤쪽으로 4번 김동관, 6번 유태복, 8번 인치원, 그리고 마지막 5번 황승호 선수네요. 자, 4위가 5번의 황승호 선수가 되면서 아슬아슬하게 개양팀의 승리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들어온 1번의 정종진 선수,